안녕하세요. 이타이타입니다. LG전자의 올해 하반기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V30 북미 시장에 출시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LG는 미국에서 체험 공간 설치는 물론 할리우드 영화배우이자 감독으로 유명한 조셉 고든 레빗과의 공동 프로모션을 벌이며 해외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중 LG는 V30를 영국, 독일 등 공식 출시할 예정인데요. V시리즈가 유럽에서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뛰어난 카메라와 오디오 성능으로 외신의 호평을 받은 V30를 앞세운 LG의 해외시장 공략 행보에 국내 네티즌들은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품질 관리 제대로 해서 이젠 좀 가치 있는 폰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길.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LG의 7.8기 정신은 마음에 든다. 해외에서 대박을 터뜨리길 등 진심 어린 조언들도 눈에 보입니다. 물론 현재 국내 스마트폰 프리미엄 시장은 아이폰의 국내 출시 전으로 삼성 갤럭시 A8의 독식 중으로 요약해볼 수 있겠는데요. LG 스마트폰이 웃는 날 기대해봅니다. 이타이타였습니다.